체력 팍팍, 기운 팍팍, 풍선 드림 봉사단의 황모선화입니다. 오늘은 데이지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데이지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꽃잎을 만들기 위해 하나, 둘, 셋 이렇게 늘려주면 이 풍선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구에, 풍선 입구에 이렇게 끼우시고 하나, 둘, 셋, 넷. 자, 두시고 얘를 꼭 잡으세요. 그 다음에 바람을 빼준다는 얘기는 하나, 둘, 셋. 적당히 보니. 자, 묶어주세요. 데이지꽃은 꽃잎이 다섯 개가 기본입니다. 근데 그 크기 조절을 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잔은 손입니다. 손. 손가락. 보이시죠? 이렇게.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방금을 잠그겠습니다. 언니를. 자, 하나의 꽃. 얘를 잠가줍니다. 이런 모양은 꽃잎 하나입니다. 또 만져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잠궈주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네. 잠궈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주는데 그 입구를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람이 세거든요. 자, 얘를 살짝. 그런데 이 풍선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빼면 얘를 처리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라텍스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러면 이 자체로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 안에 감춰주고 얘 끝은 요 안에 감춰줍니다. 자, 그러면 데이지 꽃잎 다섯 개요. 그리고 여기 다 두고요. 얘는 꽃 기둥이에요. 얘도 또 이렇게 늙어줍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빼주시고, 얘도 잠가주십니다. 자, 꽃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양이 얘는 이렇게 하면 크니까 얘는 작게 해가지고 잠가주세요. 얘하고 얘하고 잡아 당기면서 당겨주세요. 이것도 잠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마무리를 이 사이로 해주시면 의향이 됐죠. 얘를 그러면 얘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 사이로 끼워줍니다. 얘를 감거면 이 풍선을 만져주다 보면 얘네들이 분리 조절이 돼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꽃잎과의 간격을 위해서 또 만져줍니다. 이렇게. 이게 공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남은 기둥 잎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할
하겠습니다. 똑같이 길이 조절은 항상 이렇게 손마디를 기준으로요. 또 잠가줍니다. 얘하고 얘하고 장중장치예요. 쉽게 우리도 이해하겠지. 이렇게 손마디를 기준으로요. 베이비꽃이 완성됐습니다. 풍선아트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오늘 만든 데이지꽃도 풍선아트입니다. 참 쉽죠? 댁에서 영상 보시면서 함께 봐요. 감사합니다.